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요거는 요것도 여름에 찍은 영상인데요. 여기 지금 그때 당시에 손님하고 같이 봤었는데 요 손님 없는 방의 영상도 있는데 이 호수랑 똑같은 한 층만 더 오히려 위에 층이 나왔다고 해요. 길이는 2m 90에 2m 60 된다고 하고 똑같은 구조, 똑같은 크기, 한층더 위층이니까 요 방보다 채광은 더 좋을 걸로, 좋으면 좋지 안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듭니다. 그래서 가격은 요 방도 원래 500에 40이었는데 35로 나왔었고 요번에도 500에 35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관리비는 6만 원 있고 전기 가스만 따릅니다. 그래서 지상층이고요. 500에 35에 6만 원. 괜찮습니다. 크기가 물론 더 크면 좋겠지만 지상층의 이 가격으로 더 크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신대방역하고 멀지 않고 집 근처에 바로 재래시장 있고 언덕도 없고 골목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. 그래서 평지고요. 평지에서 방은 이제 곧 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보증금은 아마 500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